혼자 혼자 이렇게. 자, 잘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왜 하지? 월급 들어왔나? 네. 블럭 숫자? 그럼 조금 가자. 캐나다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을. 주십시오, TV. 제가 한 행사에 갔었는데 장혜영 씨를 봤어요. 봤는데 너무 예뻐갖고 다음날 한 3시간 동안 일을 못했어요. 장혜영 씨에게 한마디. 잘 기억하시나요? 잘 지내시죠? 언제 차 한 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쓴 기사로 인해서 저희 뷰카 업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밥값은 하는 거야, 그렇게. 아, 그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되는데. 팔자로 이실세로 나타난 마감 인생, 인생 마감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는 마감을 지킨 적이 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편집장님이 마감만 지키면 된다, 약속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 눈물이. 죄송합니다. 욕도 먹고 개인 계정에 와서 욕을 했단 말이죠.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눈치를 잡고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인턴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장희령이랑 씨랑 얘기를 별로 못했는데 일주일에 두 개씩 영상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 그냥 너무 기획 없이 스케치 정도로 나온 게 있어요. 아쉽더라고요. 추정자? 아, 우리가 이제 노래 짱 추정자라고? 반응식의 개발자입니다. 개발자가 짱인 것 같은데. 개발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회장님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너무 짱이야. 막 진짜 보면은 그 막 스크립트 던져질 때랑 야, 스크립트 보내드렸어요. 한번 실행해보세요. 그거 팬티엄이던데? 이것도 팬티엄인데 작업을 하고 이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 선배 기자들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이 거의 진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말이 없는 거? 저는 좋은 독자가 돼서 꼭 댓글을 남기도록 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제는 로리입니다. 아, 잘 읽었다.